네,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3년을 맞았습니다. 대중과 정치권 등에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상당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500회가 넘는 공연과 100건에 달하는 축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지난 3년 동안 문화전당에서는 2,500차례가 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흥미롭고 창의적이고 그러면서 실험적인 그런 공연, 전시, 교육,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들어서만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한 어린이 문화원과 젊은이들에게 각광받는 하늘마당 정원도 새로운 문화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학과 무용 등을 매개로 한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협력,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도 이전보다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전당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나온 평가와 질책이 대표적입니다. 60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9억의 수입을 낸다는 것은요, 이 0점짜리 경력입니다.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을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광주라는 도시 안에 섬처럼 머물렀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습니다. 문화발전소로서의 전당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고요.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 속에 문화전당은 앞으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문화전당과 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하고 전당장의 직급을 올려 적임자를 세워야 하는데 여기엔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